이게 진짜 와. 뭐야? 일단은 제가 그 코로나에 걸려 보니까 첫날 둘째 셋째 날 뒤집 이 목이 너무 아프고 두드려 맞은 것처럼 엄청 아프고 그 다음에 식욕 없고 그 다음에 막 건조하고 코 막히고 3일째 되는 날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아서 약 처방을 받고부터 괜찮아졌어요. 그 다음부터 4일째부터 이거 뭐야? 정상적인데? 그리고 5일째 약간 가슴만 답답한 느낌. 그리고 오늘 6일째죠? 완전 정상. 일단은 선물이 도착을 했는데 오늘 또 한 잔 먹어야 되겠죠? 기쁜 마음으로 소속사에서 보내줬어요. 에즈가TV 참PD님 이래가지고 선물을 보내줬어. 참PD님 코로나 고생 많으셨고 이거 드시고 또 힘내시라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를 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걸 같이 안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 바로 까볼게요. 일단은 초장이 하나 있고요. 사실 잠깐 보긴 했는데 쪄서 보내준 것 같아요. 딴딴 따라단 딴딴 따라단 딴딴 따라단 딴딴 딴딴 딴. 뜨거워 뜨거워. 아직 뜨뜻합니다 여러분들. 야 박달대기네. 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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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와 박달대기다. 와 세 마리나 보내줬어? 박달대게를 세 마리나 보내줬어요, 여러분들. 그냥 무시무시합니다, 박달대게는. 이 다리 떨어진 거는 살아있는 거 잡으면은 이게 떨어질 수 있어요. 박달대게가 진짜 커요. 진짜 크죠? 이거 한 마리만 해도 엄청 비싼데? 진짜 이 내장도 그렇고 박달대게가 끝판왕이거든요? 색깔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게 붉고 박달대게가 뭐냐면 탈피를 다 거쳐서 최대 사이즈로 큰 거. 더 이상 탈피가 안 이루어질 정도로 큰 게 박달대게예요. 얘네는 그 홍어처럼 꼬리뼈까지 붙는 명품 대게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집게도 거의 뭐 킹크랩 사이즈입니다. 야 이거 껍데기가 박달대게는 이게 진짜 안 돼요. 왜냐면 완전히 딱딱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먹을 수가 없어. 오랜만에 수술 장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망치 꺼내고 요거는 수술 도구가 좀 있어야 돼. 요 글때 있어야 돼. 글때 그리고 요거까지 요 정도만 있으면 오늘 집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껍질이 엄청 딱딱해. 다른 거랑 틀려요. 와 진짜 딱딱하다. 와 진짜 딱딱하네. 이렇게 딱딱한 건 또 처음인데? 이게 진짜 와 뭐야 술까기. 미쳤다. 이게 원래 이렇게 꺾여야 되거든요? 어우. 와, 박달대게는 이게 너무 딱딱해가지고 이게 안 돼. 살이 꽉 차가지고, 살이 꽉 차서 이게 저거다. 딸려 나오지가 않는다. 살이 엄청 야들야들하고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먹어주면은 답도 없지. 야, 박달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개맛있습니다. 되게 집게가 이만해. 나 진짜 오랜만에 봐요, 이만한 거. 와! 이건 못 참지? 어우, 살 좀 봐. 참, 참, 참! 와 뭐야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맛있는데? 술 85% 80% 지금 수분 좀 빠져서 바로 쪘을 때는 한 90% 나왔겠는데 원래 이게 딱딱해가지고 이게 딱 되는데 이게 안 나와. 왜냐면 살이 너무 많아서. 오 마이 갓 살이 꽉 찼어요. 봐 이거 샤베트 떠먹듯이. 와 살 맛이 너무 좋아.
수율이 보장되니까 와 씨, 몸통에서 살 딸려 나오는 거 봐요. 몸통에서 살 딸려 나오는 거 봐. 기다려봐, 이거 몸통 까볼게. 이걸 먹어줘야 여러분들, 이 몸통을 먹어줘야 진정한 보양이 돼요. 다리는 단백질, 프로틴. 여기가 진정한 생명수. 우리 진짜 커. 봐봐, 몸통 이만해. 이게 박달되게 클라스예요. 그리고 색깔 보시면 이제 탈피를 멈췄기 때문에 엄청 진하죠, 색깔이. 다른 거랑 다르게. 박달되게는 전문점 가서 드시는 게 좋은 게 이게 껍데기, 와. 이걸 먹어야 돼, 잠깐만. 응? 드래곤볼 보면은 오공이 이제 몸이, 그러니까 선두라는 것으로 한 개 먹으면 적어도 열흘은 배가 불러. 고마운 콩이지. 이게 선두랑 나랑 똑같은 거야. 난 배식 거란 말이에요. 와, 맛있겠지 마, 맛있겠지 마. 이거 먹어야 돼. 세계 4대 진미예요. 와, 냄새 하나도 안 나고 크림 같냐? 일단 요거는 살 발라먹고, 요거 또 먹어줘야 돼, 이거. 요거 내가 진짜, 요거 건강식이거든. 요거. 요걸 먹어줘야 돼. 와, 다 났다, 다 났다. 자, 요렇게 진짜 딱딱해서 안 까지는 것들은 이거를 세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있죠? 여기 끝에. 끝에를 이렇게 잘라. 살짝 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끝에를. 끝에 살짝 따고, 여기도 끝에 살짝 따라고, 이렇게. 바닥!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균열이 가거든, 이렇게. 이걸 빼면 되는 거야. 근데 원래 이게 잘 빠져야 되거든요? 이게 안 빠져요. 왜? 살이 꽉 찼으니까. 어우, 겨우 뺐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따라가지고. 에, 개주. 참, 참, 참. 갑각주. 야, 아, 진짜 최근에 먹은 찌개 중에 제일 맛있네. 몸통 먹어야지. 살이 그냥 다 꽉 찼어. 자, 요거 몸통 잘 못 따시는 분 있는데, 껍데기가 얇으면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자르면은 잘 파먹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 너무 커서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마디 꺾기를 이렇게 해줘. 마디만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마디만 이렇게 자른 다음에, 딱 하면은 수박 잘리듯이 이렇게 잘리거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얇은 막이 있어. 그거만 떼고 그냥 파먹으면 돼. 이렇게 잘라서. 와우. 이게 다 살이라는 거지. 진짜로 박달대게가 왜 좋냐면은 껍질도 엄청 커. 여러분 이제 아는 대게랑 달라. 색깔도 엄청 빨갛고 핑크색 안 나죠? 보통 이제 러시아 대게 보시면 이 여기 핑크빛 나고 약간 주황빛 많이 나잖아. 근데 딱 박달대게 색깔 보세요. 빨갛죠? 이게 진정한 대게. 대한민국산 박달대게. 아니 진짜 내가 진짜 자랑 안 하려고 그래도, 웬만하면 자랑 안 하려고 그래도 봐봐. 이 봐봐. 살 봐. 이야, 이 살 봐. 이게 박달대게 클라스거든요. 이야, 이 자랑을 안 할 수가 없. 딱 붙어 있잖아. 이 살이 붙어 있잖아. 와. 아이고 씨. 야, 살이 많으니까 안 되네. 참. 박달대게는 비싸지만은 수율이 그냥 보장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님 모실 때는 여러분들, 대게는 그냥
박달대게 마크 보시고 박달대게를 사시면 돼. 부모님한테 대게를 사드리고 싶은데 실패하기 싫다 그러면 돈 어차피 쓰는 거 박달대게를 사세요. 그러면 후회 안 합니다.